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돌아오셨습니까? 집이 기준점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고 교회가 기준점이면 교회에 돌아온 것이죠. 삶의 기준점이 어딘지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자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같지만은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있는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지는 전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나 거기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각오한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목적지로 출발한 내 마음의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표라는 것이요, 참 불확실합니다. 삶에서 자주 바뀌죠. 그런데 목표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라는 것은 마음의 기준점이 뭐냐에 달린 거예요. 마음속의 기준점, 하나님이 아시겠다.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힘들 때 돌아가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을 기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점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처럼 샘물이 솟아나서 나를 치료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기준점이 있냐? 집이요? 가족이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새 힘을 줍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우리가 세우는 그 기준점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냐요. 우리는 거짓 기준점에 자꾸 속고 삽니다. 내 자식은, 내 가정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지식은 그럴 리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 기준점을 가지고 거짓 확신에 속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고 변화하는 것은 기준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실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아니에요. 목표점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기준점, 예수라는 그 기준점이 이 마음 코어 가운데 심장부에 있는 사람, 막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목표점까지 이끌어 가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 인생에서 기준점을 만들어 갔습니다. 학벌, 지식, 경력, 연줄, 모든 기준점을 찾고 출세의 가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기준점이 흔들려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기준점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그 안에 기준점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오직 예수가 들어왔어요. 예수밖에 없다. 사도바울 이후로 30년 동안 선교를 떠났는데요, 목적지는 몰라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꿈속에서 넘어가라면 넘어가세요. 사도바울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죽을 뻔한 기회에 수없이 맞고 곤욕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예수라는 견고한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준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 삶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 바꿔 표현하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힘이었어요.